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고 저 멀리 통영의 미륵산, 통영 케이블카의 정류장이 있는 그 산이 저 멀리 가운데에 보이는지,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김장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자들이 김장무에 잎을 따주면 잘 크고 무가 굵어진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8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이 김장무 재배를 많이 해 보았었죠. 그런데 모든 식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한 행동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아니 올 가을에 이 무를 꼭 북을 도두어 주어야 된다. 처음에 심을 때 고를 깊이 파고 양옆에 북을 도둘 수 있는 여유분의 흙을 준비해 둬야 된다. 그래서 삭이 올라오면 쓰러지지 않도록 북을 도두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몇몇 시청자들께서 반대 댓글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그분의 생각은 무는 북을 도두어 줄 필요가 없다. 쓰러지더라도 언젠가는 바로 선다 하는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무는 위로 불쑥 올라와서 커야 되니까 북을 도두어 주면 못 올라온다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무는 3분의 1 이상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는 밑이 둥글기 때문에 고구마나 당근처럼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연두색을 띠고, 왜? 저건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게 단맛이 많이 나죠. 그리고 무는 잎을 따지 마세요. 모든 식물이 그러하지만 이 잎이 지금 내리쬐는 이 태양을 받아서 여기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뿌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잎줄기 채소들은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무를 잘 키우게 되죠. 맛있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꺾어지거나 도태되는 것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굳이 이걸 내가 손으로 따내지 아니해도 저절로 기능을 다하거나 생명을 다한 놈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사도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억지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물이 성공적으로 자라는 데 미치는 영향은 6%밖에 안 됩니다. 이 토양에 처음에 토양을 잘 만들어서 두둑을 이렇게 높게 하고 물빠짐을 좋게 하고 간격을 잘 유지시켜서 심어주면 이렇게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역할을 57%는 땅이 하는 거고, 그 땅이 아무리 잘 되어 있고 기술을 잘 부려도 이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병도 생기고 물러서 썩어버리죠. 그 영향이 27%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부들은 6%밖에 안 되는 그 기술, 농사의 기술, 그 장난치는 듯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땅을 잘 가꾸고 토심을 좋게 해서 그러한 땅심이 좋아졌을 때 그 위에
작물을 심어서 순리에 순응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후 조건이 좋기를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쩌면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산책 갔다 와서 이 영상 만듭니다. 아무튼 다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무 잘 길러서 맛있는 김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